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예, 항상 이 인사가 너무 어색해요. 예, 이렇게 오늘 또 심화이론 개강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반갑고요. 또 기본 이론에 이어서 또 계속 수강을 해주시니까 저도 또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또 새로운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제 안내 메시지 보내드렸었는데, 기본 이론에서 했던 부분도 같이 다루고, 또 그때 하지 않았던 부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필기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그거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수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 드린 거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필기했던 것처럼 교재에서 좀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들, 보충하려던 내용들은, 필기 대신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 하시면 되고, 필기는 우리가 이 배우는 과목들을 다 전반적으로 핵심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서브노트 안 했어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책을 더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 교재를 볼 엄두가 잘안 나시는 것 같고, 지금 기본 이론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고, 막 밀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또 아닐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 바꿔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필기를 많이 할 거고요. 칠판을 제가 매 시간마다 계속 꽉 채우면서 한번 찰 때마다 또 계속 반복해서 한 번씩 더 읽고 계속 이것을 암기할 수 있도록, 예, 되도록이면 이 강의 시간 안에서 핵심 파악하고 암기해가는 것까지 하시고, 오히려 좀 세부적인 부분, 이전에 기본 이론에서 같이 제가 읽으면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책으로 나중에 보충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핵심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꼭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교재로 나중에, 예, 세부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필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료로 드려도 되고, 또 PPT로 해도 되는데, 제가 쓰는 것을 또 눈으로 보면서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자리로도 익혀지셨으면 좋겠고, 받아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그냥 이거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쓰면서 하시는 게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하신 거니까. 예, 그리고 또한 거를 계속 읽으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전보다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왜 필기 많이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많이 하지? 하고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제가, 선생님들의 어떤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도 목표를 설정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융통성 있게 바꿨다고 좀, 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알람 어플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가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알람 어플 설치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젊은 선생님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알람 요즘 어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한 어플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설정한 사진이 똑같이 찍어야지 이제 알람이 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 세면대를 사진을 설정해놔서 자다가 알람이 울리면 가가지고 세면대 사진 찍고 그래야지 이게 꺼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있고. 뭐, 100번 흔들기, 50번 흔들기, 수학 문제도 난이도 조절하는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이제, 한 설치한 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밖에 있는데 이게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면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찍어야 되는데, 알람을 끌 수가 없고, 제 핸드폰이 또 되게 멀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울려서 다른 핸드폰으로 제,
전화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면은 알람이 끊기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울리는데 이걸 끊고 나니까 전화 벨소리가 끊기면서 다시 계속 이어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독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내서 제 휴대폰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켰는데 알람 설정할 때 보니까 그 팝업창 같은 게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알람을 꺼서 효과가 없으신가요?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알람 그 울릴 때 전원을 끌 수 없는 그런 설정도 있다고 그렇게 창이 떠서 완전 소름 이러면서 이거 우리 선생님들 꼭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알람 검색하시면 어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거 하실 때 혹시 저처럼 사진으로 하시는 분들은 밖에 갈 때 꼭 설정 꺼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번에 전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그 전보다는 조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보다는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담 이론과 실제가 양이 좀 많죠. 그래서 기본 이론 때도 상담 이론과 실제는 2주차에도 이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이렇게 늦어지면 기본 이론에서는 심화 이론 때 할게요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 부족하면 한 줄을 제가 더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다 전범위를 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TO에 대한 문의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대는 안 하시고 이전만큼 나와도 내가 무조건 합격할이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작년이랑 이제 분위기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 방법을 바꾼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작년 재작년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 준비하면서 막 복습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교과 준비하는 기분, 그 교과에서 오신 분들은 자격증 준비하는 기분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로는 열심히 할 거다 하시는데 뭐 강의도 많이 밀려 있고 뭐 교육학 시작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O가 많아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TO 많으니까 무조건 도전하세요. 예, 무조건 돼요. 그리고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거 과락만 면하면 된다 자꾸 그런 얘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유혹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귀 막으시고 예, 그분들이 책임질 거 아니니까 그죠. TO가 이러다가 갑자기 뭐 50명 나오고 30명밖에 안 나오고 이래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무조건 TO에 관계없이 붙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후회 없이 내가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이렇게 막 새로 한 주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들 막 기분 좋게 해드리고 또 막 도전하세요 하고 막 수강생들 막 모이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팩폭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예, 그리고 독설이 될지라도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라도 저의 그런 진심 어린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마음에서 오늘 또 상담 이론과 실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올해 그 대학원에 진학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다른 과목 준비하시다가 대학원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안 돼서 이 감옥으로 이제 바꾸신 건데, 그 상담 중 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한두 번씩 이렇게 쓰러져서 됐는데 나는 토할 정도로 공부했다. 그래서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꼭 이것도 쓰러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안 쓰러져. 그럼 토할 정도로 계속 하시면 합격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은 다른 그 이전에 하셨던 것만큼 여기서도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그 교과는 사실은 경쟁률 자체가 우리랑은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서 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선생님들 이번에 지금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셨는데 과목을 바꾸시면서 아마 대학원에 아니면은 대학교에 처음 상담 과목 들으러 가시면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상담이 뭘까요? 막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아, 상담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데 되게 막연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되게 흔하게 상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 앞에서도 전단지 나눠주더라고요. 그 임용학원 같은 곳에서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상담해준다고 예, 이런 상담도 있고 그리고 또 보험 설계사 같은 그런 상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또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학원을 알아보려고 학원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담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질문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부담스러울까봐 못 여쭤보겠고, 예. 우리가 하는 그 상담의 의미,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적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일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선생님 글씨가 이전보다 작은데 보이시나요? 선생님 카메라로도 괜찮은가요?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죠? 우리가 주는데 우리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대면 관계에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 이장우라는
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늘상 그렇지만 우리가 과목을 배울 때마다 이런 정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 정의라서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 상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있는 특징들을 합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어야 하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전문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정의를 내리신 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면관계에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사이버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 이런 뭐 매체 상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지금 상담을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생활과제 해결과 이게 사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이라든지 학원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것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술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생활과제의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해결 그리고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나 상담 좀 해줘, 얘기 들어줘. 우리가 그리고 학원 문의하면서 보험 문의하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담의 특징이에요. 내용이 많이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들을 통틀어서 의미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성장과 적응을 강조. 예, 이것도 사실 되게 뻔한 말일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일반 상담과의 차이도 있지만 또 그 임상 심리 쪽에서 하는 그런 정신과적인 거랑도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비교적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 그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발달이라든지 성장, 적응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는 것이 예,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되게 이것도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나 옆에 있는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는지 예,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자, 다음 네 번째로. 자, 상호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예. 예,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건데, 다 뻔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뻔한 것 같지만 이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예,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조언해주고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상담을 실제로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상담을 공부하지 않고 직접 상담을 내담자로서의 경험도 해보지 않고 상담자로서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뭐 이렇게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거의 그 상담자들이 자문해주는 것들, 어떤 그런 과제를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분들만 그런 부분만 파악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면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이걸 탐색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구나, 이거를 직면시켜주는 질문이구나를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되게 일방적으로 해줄 거라고 실제로 내담자들이 왔을 때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와서 아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해달라, 나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좀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자, 내담자, 예, 줄여서 그냥 내라고 동그라미 칠게요. 만약에 제가 내가라고 쓰면 내가가 아니고 내담자가예요. 네. 자,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관계. 여기 마찬가지로 연결이 좀 될 수 있겠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해 주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밑에다 쓸게요. 자, 사적이고, 자, 이것도 상담의 특징이죠.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죠. 내담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물론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예,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도 우리가 하는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해볼게요.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는 관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관계. 네. 이렇게 여덟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성장과 적응을 강조하는 거라 그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꼭 있어야 하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상담자는 어떤 사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관계. 그리고 상호 역동적인 관계. 일방적이지 않다 그랬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관계. 그리고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는 관계,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관계.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집에 갈 때는 머리에 다 들어가게 또 끝까지 쓰고 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를 볼게요.
예, 우리가 이론 볼 때마다 정신분석의 목표, 인간중심의 목표, 다, 목표가 다 있는데 일반적인 목표를 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처 기술 향상. 자, 어떤 새로운 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목표가 되고, 행동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외연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사결정력 증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 신장. 뭐,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뭐 학교나 사회 직장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와의 문제라든지 또 부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예. 자, 다음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를 위에다 쓸게요. 잠재된 능력 촉진.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능력이라든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돕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여섯 번째,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동. 행동을 증진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부정적 감정의 이해와 원리.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예. 증진까지 쓸게요. 예, 그 다음 부정적 감정의 이해와 관리는, 그 우리가 내담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못 느끼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억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주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 받아들이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담자가 이것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지금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그런 고통 같은 거를 우리가 답답해서 막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직접 느끼고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상담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것도 일곱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별화의 원리. 자, 이거는 그 내담자의 개성이라든지 개인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담할 때 다 고려해야 하는 것, 그거를 개별화의 원리죠. 그러니까 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뻔하고 쉬워요. 그냥 이렇게 듣기로 보면은.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사례에서 나왔을 때 그냥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자, 이거는 상담의 어떤 원리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 내담자의 개개인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부분들, 개인차를 고려해서 상담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는 사례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 학생과 뭐, 교사와의 대화라든지 학부모와 교사 아니면 교사와 교사들의 대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면서 아 저는 이런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서로 이렇게 달라서 이 학생에겐 이렇게 하고 이 학생에겐 다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상담의 어떤 원리에 해당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올 수 있어요. 이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뻔한 것 같지만 다 외우셔야지 갖다 껴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감정 표현의 원리라는 거는 내담자의 감정이겠죠. 내담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그 환경과 분위기 이런 것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서 관여의 원리. 자, 이 정서 관여라는 거는 내담자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 표현은 내담자가 하는 거지만 정서 관여의 원리는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상담자가 반응해 주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수용의 원리입니다. 수용은 내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수용과 의견이 다른 거, 의견의 불일치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과 서로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수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아이들의 어떤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일치. 그거는 말 그대로 불일치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들어보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이것도 다섯 번째. 자,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예, 내담자를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자, 다음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 자, 상담할 때는 특히 내담자가 더더군다나 상담하는 과정에는 스스로 내담자가 결정하고 예,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예, 그게 상담의 기본 원리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기에서도 이렇게 비밀 보장 이야기 나왔는데 비밀 보장은 정말 중요하죠. 비밀 보장의 원리. 자, 상담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비밀인 거죠. 이 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거 친구들이 물어봐도 예, 말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야지 학생이 신뢰하고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 조항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비밀 보장의 원리에서 이어지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네, 이거는 정말 나왔는데 또 나오고 나왔는데 또 나오고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별표를 빵빵빵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여섯 가지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해 또는 자살. 예, 위급한 경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타인이나, 예,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낼 때죠. 위협 가능성까지 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거죠. 자, 법적으로 정보가 요구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최소한만. 최소한으로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비밀 보장을 전제로 상담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첫 번째로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하고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담자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예, 정보를 공개하게 될 때 최소한으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내담자가 감염성 있는 제가 줄여서 감염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치명적인 예,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감염성 예,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 그냥 저는 줄여서 질병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감염성 있는 뭐 수두 독감 이런 거 아니고 에이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감염성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할 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방임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린 아동인데 부모님이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밥도 안 주고 예, 그런 식으로 방임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 학교 상담에서 보호자가 요청할 때입니다. 보호자 요청.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은, 부모님이 요청을 하시면 보호자에게 이것이 비밀을 전제로 상담을 한 거다. 비밀 보장을 전제로 상담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전 궁금하면 내담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내담자에게, 자녀분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또 내담자가 절대 말안할것 같다. 이럴 때는 사실 보호자가 아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상담자가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또 내담자에게
설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거는 내담자가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에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내담자에게 우리가 또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이거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하면서 내담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이거를 예외로 제공을 해야 되지만 제공해야 될 때는 기본적인 정보로 최소한만 해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헷갈릴 때 이게 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예, 늘상 나오듯이 잘 모를 때는 자문을 구하는 거 예. 예. 슈퍼비전을 받는다는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윤리위원회 같은 곳에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하겠죠. 예.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한 거고요. 다 4번까지 했고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상담을 구분하는 거죠. 예. 상담 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교재에서 한 번씩 쭉 하기는 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은 부연 설명 안 하고요. 자, 우리가 활동 사태로 구분을 했었고요. 또는 뭐 내담자 연령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는 만나는 방식이나 우리 그때 매체 상담 뭐 이런 것도 다 했었죠. 그리고 상담 기간이라든지 장기로 할 거냐 단기로 할 거냐 예, 중간으로 할 거냐 그렇게 중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담자 문제에 따라서 또 구분을 했어요. 자, 내담자 문제에 따라서 구분을 네 가지로 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급한 경우. 선생님 안 보이시죠? 이따가 안 지울게요, 선생님. 이따가 끝나고 찍거나 하셔가지고 왜냐면 오늘 어디까지 제가 할지 몰라서 위로 올리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할게요. 카메라로는 선생님 보이시나요, 이 밑에가? 네. 아, 딱 여기 위기까지 보이세요? 예. 선생님은 죄송해요. 예. 위기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촉진 상담, 예방 상담. 올려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선생님. 내담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할게요. 위기 상담, 또 촉진 상담, 그리고 예방 상담, 또 뭐가 있었죠? 아, 발달. 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위기 상담은 아까처럼 위급한 경우, 이런,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시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따닥 써서 자리가 괜찮겠네요. 자, 즉시 도움이 필요한 거고 개별 상담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급한 경우죠. 뭐 자살을 할 것 같다든지 타인에게 찾아가서 뭐 협박을 하거나 뭐 헤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리고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촉진 상담, 예방 상담 이런 것들은 사실 집단 상담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단 상담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그 문제를 예방하는 건데 이
여기서의 예방은 진짜 문제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성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예방 상담에 해당이 된다면, 이 촉진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고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뭐 진로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촉진 상담 되겠습니다. 아, 발달 상담은 뭐 자존감이라든지 인생 목표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성장이 되겠죠. 선생님들 지금 노트에 필기하실 때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지금 거의 이쪽은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뭐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해도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선생님들 하면서 내용 또 예, 보충 같은 거 하실 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구분은 활동 사태, 내담자 연령, 문제 유형, 만나는 방식이나 상담 기간, 내담자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내담자 문제는 위기, 촉진, 예방, 발달,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2장은 내용이 짧아요. 네. 자, 상담자의 자격 요건과 윤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자는 그때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전문적 자질은 지식이나 이해 측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도 있었어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했던 상담 그런 윤리 부분이라든지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심리 검사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담의 지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서 지식 및 이해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개인이나 집단, 가족 상담, 이런 상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인간적인 자질에서는 어떤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진실된 거, 정직성이라든지, 공감적 이해라든지, 평정심과 인내력. 인내력. 그리고 여기에 유머 감각도 들어간다고 막 그랬었죠. 네.
중학교에서 상담하실 때 진짜 우리 중학교 2학년 하시는 분들 평정심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우리 이제 상담 윤리 볼 건데요. 이쪽에다가 쓸게요. 상담자 윤리 이 부분도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키츠너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 배웠습니다. 다섯 가지 있었어요. 이것도 기출에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다섯 가지. 먼저 자율성 존중. 자, 자율성 존중이라는 거는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내담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믿어주어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무회성. 자, 절대로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해도 입히지 말아야 한다. 예. 자, 유해성 없음을 확인 후 개입해라. 자,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그래서 비유해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담자가 준비되지 않은 심리 검사. 제대로 해보지 않으니까 내담자를 실험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제대로 해보지 않은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해보지 않은 심리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심리 검사를 했어도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어떤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딱 단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게 사실 이 무해성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선의입니다. 이거는 선의. 한마디로 상담자는 선행 의도를 가지고 있어라. 의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의도, 선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담자에게 성장과 복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공정성이에요. 예, 공정성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정의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차별하지 말아라는 거죠. 예, 뭐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인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내담자는 동등할 권리가 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충실성입니다. 이거는
약속과 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계약 위반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동료라든지 소속 기관에도 이 충실성은 해당이 됩니다. 예. 자, 키츠너의 윤리적 상담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중요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우리가 윤리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다중관계. 다중관계도 상담 윤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중관계는,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중관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중관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사람과 이 내담자와 내가 사적으로도 아는 사이인데 상담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다중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 같은 것들도 내담자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자문을 병행하면서 한다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꼭 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담자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다중관계 속에는 물질적으로도 받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하시니까 상담료를 따로 받지 않으시지만 밖에서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상담료는 받으시더라도 그 이외에 상담료 이외에 물질적인 거래를 받지 말으셔야 되고요. 학교 상담을 하시더라도 딱 정해진 그 상담만 하시고 어떤 거래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담자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의 부모님이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데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중관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가 꼭 사전 동의 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상담 윤리에서. 예. 사전 동의는 내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건데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죠. 자, 지금 일단은 이만큼 우리가 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이해에서 상담의 의미,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에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제 암기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인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상담의 특징. 자, 성장과 적응을 강조한다고 했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상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떤 관계? 상호 역동적 관계이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상호 협력, 상호 역동적 관계이다. 그다음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는 관계,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관계. 그다음에 상담의 목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7가지가 있었어요. 행동 변화의 촉진, 대처 기술을 향상, 그리고 의사결정력 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신장, 잠재 능력 촉진, 자유롭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동 증진,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상담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4번 상담의 기본 원리 또 7가지가 있어요. 개별화의 원리. 자, 상담자 그 내담자 개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한다. 어떤 개성과 차별, 그 각자의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정을 내담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내담자 감정 표현의 원리. 그리고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자가 반응해 주는 거라 그랬죠. 정서 관여의 원리는 상담자의 반응입니다. 다음 수용의 원리, 그리고 비심판적 태도,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고요. 내담자가 상담할 때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믿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비밀 보장의 원리,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예외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비밀 보장에 대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예외 조항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면 우리가 미리 알아서 이거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담자는 이게 예외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조절해서 숨기고 싶은 건 숨길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수시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예외 경우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예외의 경우 이것도 다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네. 자해, 자살 등 위급한 경우,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 그리고 내담자가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내담자가 학대를 당할 때, 그리고 학교 상담에서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구분할 때는 활동 사태나 내담자의 연령, 문제 유형, 만나는 방식이나 기간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즉시 개입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위기 상담, 그리고 촉진 상담, 진로나 학업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에 가까운 거죠. 예, 앞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 상담, 그리고 예방 상담, 성이라든지 약물에 관해서 문제를 예방하고자, 그러니까 얘는 문제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발달, 자, 개인적인 성장이죠. 이거는 자존감을 향상한다든지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까지가 1장이었죠.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암기가 되지 않나요? 좀 지겹게? 왜냐면 진짜 책을 10번 읽어서도 그래도 이게 완전히 안 외워지거든요. 또 나중에 까먹고 하기 때문에 좀 지겨우시더라도 계속 반복을 할게요. 자, 상담자의 자격 요건과 윤리, 상담자의 자질,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상담 윤리라든지 심리 검사를 진단하고 예, 평가하고 해석하는 예, 그런 부분들 예, 다 그 전문적인 우리 상담자의 지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담자 개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회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단 상담, 개인 상담, 가족 상담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게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건 다 전문적 자질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인간적 자질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내담자를 통찰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그 이해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우선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인간적 자질에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적어도 내가 방어를 하더라도 내가 이런 방어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도 알아야 상담하는 데도 있어서 더 나쁘게 되지 않고 이게 상담 윤리에 있어서 사실은 전이나 역전이 같은 것도 상담 윤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내담자가 전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채야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또 내담자가 그 전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만 역전의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역전의 같은 것도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내담자가 미워, 괜히 얄미워요. 자꾸 밉고 이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아 역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 정직성, 공감적인 이해, 평정심, 인내력,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상담자 윤리에서 대표적으로 키츠너의 윤리적 상담이 계속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 존중, 무해성, 선의, 정의, 충실성. 자율성 존중은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내담자의 결정도 존중해주고 해야 한다는 거고요. 무해성, 내담자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근데 이 해를 입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우리가 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비유해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우리가 선행 의도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예, 성장과 복지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정의, 공정성, 차별하지 말고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에 의해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충실성. 약속과 진실에 충실하고 계약을 위반하지 말고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된다. 이것은 내담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라든지 소속 기관에도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중관계라는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하지 말고 물질적인 거래도 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한 번씩 지워볼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것만 빠르게 반복을 해볼게요. 대답하실 수 있죠? 네. 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해볼게요. 자,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도움. 예, 인강으로 들으시더라도 말로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고요.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틀려요. 이거 지금 선생님들 암기할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독서실에 계시면은 꼭 이렇게 속으로 뻥긋뻥긋이라도 하시면서 꼭 해주세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 대면 관계에서 생활 관계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에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 저 상담의 특징은 성장과 적응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성장과 적응을 강조하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관계, 그 다음 상호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관계,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 자,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관계. 상담의 목표, 행동 변화의 촉진, 월 향상, 대처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의사결정력 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신장하는 거, 그리고 잠재 능력을 촉진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자아실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였고, 자유롭고 자유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였어요. 자, 기본 원리, 개별화의 원리, 감정, 내담자의 감정 표현의 원리, 그리고 상담자의 정서 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그리고 자기결정의 원리, 비밀보장의 원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쪽지 시험 봐도 다 하실 수 있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 자, 나 자살 등 위급한 상황일 때죠.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때 내담자가 감염성 있는 질병, 그리고 심각한 학대, 학교에서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였어요. 자, 그다음 내담자 그 문제에 따라서 상담을 구분할 때에는 네 가지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위기 상담, 그 다음에 적응이라든지 진로 학업을 위한 촉진 상담, 예방 상담, 개인적 성장을 위한 발달 상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내담자의 자질은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츠너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 자, 이거는 이 뒤에 것까지 전부 암기를 사실 하셔야 돼요. 자율성 존중, 그 다음 해를 입히지 말아라. 비유해성, 즉 무해성. 그리고 선의, 선행 의도라고 했죠. 그리고 정의, 공정성. 그리고 충실성. 그리고 다중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네, 여기까지 지금 1장,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